왔어! 왔어! 나이스 샷! 커커커! 커! 그대! 그대! 오! 조심해라! 오! 야 떨군다! 우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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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와! 내린다, 우와! 야! 조심해라! 박는데! 박는데! 우와! 우와! 막 낚시를 박아! 조심해라! 조심히 지나가라! 살살 살살! 오! 낚시대 휘어지는 거 뻗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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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하여튼간 오늘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한 번만 해볼게요. 아, 하나 잡히면 되는데 이거를 이게 나올 때도 됐는데. 전갱이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내가 낚시를 못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이거 좀 해보고, 아, 내일은 전갱이 잡을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거든. 요즘 흐름 타는 낚시를 하라고. 꼭 혼자 딴짓하고 있어요. 감생이 좀 빨리 좀 하랬더니 감생이를 무슨 물때를 사기에 또 본다고, 물때 언제 안 본다고 해놓고서 아주 지랄 염장을 떨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유튜브가 하나 뽑아보겠다고 강어 잡는 거 아주 이걸 하겠다고서 언제나 똥꼬집을 피우는지 누가 봐도 딱 느껴지는데, 시청자가 대리만족하는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지가 혼자 원하는 낚시만 하고 있으니. 아니, 잡으면 대리만족 되지. 안녕하세요. 낚시를 할 거래도 우와, 다 했잖아. 어. 우와! 지금 나왔어요? 저 양반 뛰어가는 것 봐봐. 그러니까 이거 몇 자예요, 사장님? 어제요? 90 넘나? 어제요. 미터급인가? 우와.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 이건 탈강이네요? 응? 어. 그래도 이게 자연산이지, 이 정도 컸으면. 자연산. 그치, 이건 자연산이라고 해야죠. 이거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람. 와, 지금 나온 거래, 여러분. 야, 70, 80이네. 80. 80 좀 넘겠다. 뒤에 저 꼬리까지. 80. 아, 와. 와, 팔자네요, 팔자. 팔자, 팔자. 야, 이런데 내가 안 하게 생겼냐고. 핫도그 설레겠다. 응. 빨리. 빨리 하지 마. 전갱이 빨리 잡자. 이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유. 근데 본인이 나와야지 말이지.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서 해보고. 더 큰 놈도 있었대요. 더 큰 놈도. 더 큰 놈도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형님, 열심히 해서 잡읍시다. 잠수하시면 고기 뭐 먹고 있는지 봐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봤지? 저런 게 잡힌다니까. 아니 저런 광어가 잡히는데 내가 저기 지금 3일 동안 두 마리 나왔어. 오늘 나오는 날이야. 오늘 나오는 날이야. 이게 돌멍게. 돌멍게.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먹는 거래. 먹어봐야지. 자, 오늘 팔자광어도 봤으니 저희도 오늘 한번 힘을 내서 잡아봅시다. 희망이 있어요. 며칠 전에 63 광어가 나왔었는데 오늘 80 광어를 건너편에 계신 어르신께서 잡으셨습니다. 제가 꼭 어저께 오늘 이걸 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취재소에 들어와서 한 10번 넘게 해봤어요. 가끔. 근데 여태까지 꽝이었는데 지금은 잡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아드레날린이 상승했어요. 자, 오늘 할 채비는 여기 볼까요? 내항에서 53 47, 43, 5자 잡은 낚시대입니다. 레드펄스의 DT3045.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그리고 라인은 썬라인 16호고요. 바늘은 돌돔 20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목줄은 카본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볼 건데, 12호로 하시는데 전 16호로 하는 게 돌돔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어저께 메타급 정도 되는 걸 놓치셨나봐요. 어저께 거는 오늘 팔자는 쉽게, 80은 쉽게 떴는데 어저께 거는 오다가 떠지질 못했고 터지셨대요. 그런데 아마 더 큰 광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번 메타 광어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쪽박. 자, 핫도그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마지막 광어 편. 자, 정리 꼽을게요. 돈입니다. 잘 꼽아야 돼요. 잘 꽂아야 돼, 등깨기로. 저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랑한데, 여기다. 말랑한데. 자, 죽으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강어가 와서 물어요. 좋은 곳으로 가자이. 강어 유인해서 와라이. 보통 3호를 하시는데 저는 4호를, 저기 낚싯대가 조금 원툭되니까 4호지를 달았고요. 예, 그 다음에 목줄은 도래로부터 요만큼 반발. 반발 좋습니다. 이게 현지식, 추자 현지식 그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그 정갱이 생미끼 낚시입니다. 정갱이 생미끼 낚시, 광어 생미끼 낚시예요. 이게 저 할아버지도 잡았는데 이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뭐야? 뭐? 뭐야? 뭐가 크고 그래? 뭐야? 뭔데 이렇게 강창 강겨? 아 저거 저 고들백이다. 와 여기 되게 많네 밑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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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 그랬다? 꽁치다. 아니 고들백이라 그랬나 이거? 30대. 고들백이에요? 뭐 아니 뭐 고장가? 고장 이름이 고장가 그래요. 고장? 꽁치 꽁치. 저는 얼른 가요. 전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다고?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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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오 왔어 왔어 왔어. 잡아라 잡아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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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나이스 샷. 커커커 커. 그대 그대. 오 조심해라. 오 야 떨군다. 우와. 왔어 왔어 왔어. 아, 이거 우와 미쳤나봐. 우와 야 조심해라. 박는데 박는데. 우와 우와 막 낚시를 박아. 조심해 조심히 제압해라. 살살 살살. 오 낚싯대 휘어지는 거 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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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우와 대강어다 드디어. 앗독이 야 뜰채 뜰채 뜰채. 자 할 수 있네 혼자. 박아. 야 혼자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도와줘도 되니? 우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불안해. 야 불안해.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내가 볼 때 너 떨칠 것 같아. 냄새난다. 아, 드디어 성공했어.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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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봐 한다 그랬잖아. 아싸, 드디어 해냈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어마어마해. 와, 대박. 겁나 커. 아, 안놈이 안놈. 안놈이야? 어떻게 알아요? 와, 대박 대박. 넓잖아요. 순놈은 길고. 키로, 키로로 따지면 아까 팔자보다 훨씬 더. 야, 근데 키로가. 진짜 오 개보다 훨씬 더 크다. 우와. 우와 완전 얘는 탈강 아니네. 얘는 탈강 아니네. 자 여러분 핫도그 사진 한번 찍읍시다. 기다리세요. 빵이 좋지만 얘가 안놈이야. 볼게요. 80. 우와 팔자다. 80 보이지? 팔자다 팔자. 80. 와. 80. 어 팔자야 팔자. 80 맞죠? 끝에 맞죠? 팔자. 80. 와. 80. 크다 커. 자, 80. 대박이죠 대박. 우와 내왕에서 강어 팔자라니.
여러분들 저희도 팔자 잡았습니다. 우와 팔자 드디어 핫도님 손 잃었네. 오늘 강어 마지막으로 진짜 여태 동안 계속 도전했었는데 안 됐었는데 추자 더 미쳤네. 그게 이래서 우리가 추자도를 좋아한다니까. 아. 내일 또 하자. 저분은 그냥 저기 찐압시 때 3호 때니까 3호치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4호나 5호치, 그러니까 4호 원투 때라 4호치 정도로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박을 때 돌돔보다 더 붙여먹잖아요. 살짝 드래그 살짝 풀어줬다고. 그리고 다시 닦아보니까 얘가 탁 다시 띵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는데 와 힘이 장난이야. 뜰채가 안 들어가고 뜰채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와 씨 연결해야 돼. 돌멍게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돌멍게도 귀한데. 돌멍게요? 돌멍게도요? 오! 야! 괜찮아? 왜 그래? 왜 넘어지고 그래? 아 진짜 또 넘어졌네. 헤드렌터 빠졌어. 그래 빠졌다고? 헤드렌터? 아 너 왜 그래? 아직 삼재가 안 끝났네. 또 넘어지네. 그래 이 줄 조심해야지. 그럼 이게 사방이 다 줄인데. 아 또 멍청하게 또 넘어. 괜찮아? 피나네. 아, 이 파리 다친데 또 다쳤어 이제. 아 참나 삼재가 안 끝났네. 안 끝났어. 야 그 비싼 헤드램턴 다시 살려놨더니 또 그걸 물에 빠뜨렸어. 아.